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1.1회기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고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있는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상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그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폐하러 라는 말은 파괴하다, 뒤집어 엎다, 철거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즉 완성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꼭지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절정, 정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완성하시는데 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이 아닌 탈무드이며 안식일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정한 탈무드 조항을 지키고 특히 그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곧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탈무드나 안식일법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즉 랍비 힐렐이나 샴마이가 모세율법을 변형한 격언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탈무드이므로 이것은 실상 모세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격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은 39가지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드린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양털을 빠는 일, 양털을 치는 일, 양털에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두 조각을 꿰매는 일, 두 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사슴의 가죽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건물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는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은 실상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적이고 실생활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무시하시고 안식일날 자유롭게 행하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법을 파괴하고 모세율법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1.1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1.1획은 무엇일까요? 1점은 이오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열 번째 문자인 요드입니다. 이 요드는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의 첫자이고 10을 의미하며 손, 핸드를 뜻합니다. 또한 헬라어 알파벳의 이오타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이오타는 모음에 붙어서 이 발음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문자인데 알파벳 사이에 들어가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점이라고 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 선지자의 글 속에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지나치기 쉽지만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매우 자세히 읽고 풀이했지만 그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했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1점, 완포인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일획은 헬라어로 케라야인데 이것은 헬라어 모음의 머리에 붙어있는 뿔 모양의 표식이나 히브리어 자음 위에 붙어있는 작은 점을 의미합니다. 이 표식에 따라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자음 위에 붙어있는 점에 따라 혹은 헬라어 모음 위에 붙어있는 이 뿔 모양의 작은 표식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는가 붙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알거나 혹은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1점 효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해석했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전통이나 랍비들의 말이나 탈무드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풀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1점 1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며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 성경 구절 속에서 보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는 마치 성인군자들의 말처럼 여겨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속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보다 교회 전통이나 총회 혹은 교황의 교실을 더욱더 중시하고 교회를 어떤 종교체제나 그룹으로 키워나가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1점 1획이 모든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꼭지점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이시며 알파이고 오메가이시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왕이시며 구세주이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으로 모든 역사와 인간들은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1.1획 마침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